어느 날 아침, 나는 신문을 가지러 집 문 앞에 있는 우편함으로 갔습니다. 갑자기 가가가가가, 나는 소리와 함께 우편함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소리. 깜짝 놀란 나는 뒤로 물러서서 털이 튀어나온 뒤 우편함 슬롯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.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우편함 뒷면에 있는 회수구를 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. 뚜껑을 열자마자 길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 땅바닥에 굴러다니더니 재빠르게 달아나더군요. 우체통 옆에는 고양이가 화가 나서 신문을 우체통에 넣지 못해 여기에 두고 왔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신문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. 신문 배달원이 처음 우편함에 고양이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봤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친절함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.